이곳 도서실엔 그동안 발간된 초중고 교과서가 보관돼 있다. 교과서의 내용은 당대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역사 교과서는 새로운 사실과 재평가를 담아 수정과 보완을 거듭해오고 있다. 최근 중학교 국사 교과서의 고려 말 부분. 고려 국민왕은 개혁을 위해 신돈을 등용했지만 기득권 세력의 반발로 실패했다고 기술돼 있다. 개혁가로서의 신돈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시대의 교과서는 어떻게 기술하고 있을까? 60년대 이전의 교과서들은 따로 보관돼 있다. 해방 직후 미군정 시절과 한국전쟁 시절의 교과서, 그리고 조선 총독부의 식민지 교육용 교과서도 그대로 남아있다. 이들 오래된 교과서엔 신돈이 어떻게 기술되어 있을까? 이 시대의 교과서는 신돈에 대해 전혀 다른 평가를 하고 있다. 요승 신돈. 신돈은 요사스러운 승려라고 적혀 있다. 또한 국민왕을 어지럽혀 나라를 망하게 한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나라를 망친 요승 신돈. 시대를 바꾸려 했던 개혁가 신돈. 극단의 평가를 받는 신돈의 진면목은 무엇인가?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쌓일수록 개혁에 대한 요구도 높아집니다. 귀족 중심 사회의 폐단이 극에 달했던 고려 말 역시 개혁에 대한 열망이 뜨거웠습니다. 일부의 특권층이 부와 권력을 독점했고 홍건적과 왜구의 침탈에 국가적 위기까지 맞았던 고려 말. 그 시대에 신돈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신돈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색을 밝혔던 요승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시대를 개혁하고자 했던 정치가로 알고 있습니까? 자, 이쪽을 한번 보시죠. 고려사의 신돈 관련 기록입니다. 집에서는 술과 고기를 마음껏 먹고 성색을 향락하다가 왕 앞에서는 청담을 하고 채소, 과일, 차만 들었다. 네, 이 기록대로라면 그는 이중인격자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고려사에는 또 다른 평가가 있습니다. 그는 총명하고 자애스러웠으며 매사를 명백하게 논증하고 스스로 도통했다. 이 기록대로라면 신돈은 매우 능력있고 똑똑한 인물입니다. 이처럼 같은 역사서에서조차 상반된 기록을 남긴 신돈. 그런데도 이 신돈은 왜 오랫동안 그 요승의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의외로 조선의 수도였던 서울의 종묘에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의를 모신 종묘. 종묘는 조선 왕조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곳이다.
그 한켠에 있는 자그마한 사당. 이씨가 아닌 왕씨를 모시는 사당이다. 사당의 주인은 고려의 왕 공민왕. 특이하게도 조선 왕들의 신이 옆에 고려왕의 사당이 있는 것이다. 사당엔 공민왕과 그가 사랑한 부인 노국공주의 영정이 모셔져 있다. 어째서 이들은 조선의 왕들과 같은 공간에 모셔져 있는 것일까? 종묘지는 이 사당의 건립 배경을 사람의 일이 아닌 매우 신묘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종묘를 지을 당시 북쪽에서 공민왕의 영정이 바람에 날아와 그 자리에 사당을 지었다는 것이다. 종묘에 공민왕 사당이 들어선 이유, 정치적 의미로 해석할 여지는 없는 것일까? 고려의 궁궐터였던 만월대. 주춧돌밖에 남지 않은 이 터의 마지막 주인은 공민왕이 아니다. 고려 왕조는 공민왕 이후 우왕과 창왕, 공양왕까지 이어진다. 그런데 조선의 태조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으로 정권을 잡은 것은 우왕대. 따라서 새로운 왕조의 명분을 위해 고려의 정통성은 공민왕대에서 그쳐야 했다. 역시 이성계 일파는 위화도 회군 후 권력을 장악하고 나서 당시에 이성계 일파에게 협조하지 않은 우왕과 그리고 그 아들 창왕을 제거하는 명분으로서 우왕과 창왕은 공민왕의 자식이 아니라 신돈의 자식이라고 는 하나의 명분을 내걸고 결과적으로 우왕과 창왕을 내몰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 그 우왕과 이 창왕을 의 아버지였던 공민왕을 부정하는 이러한 역사 서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고려사는 조선의 시각으로 쓴 고려 역사다. 따라서 조선 건국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담고 있다고 학자들은 평가한다. 결국 고려사는 우왕과 창왕을 가짜로 몰아붙이고 그들을 부정한 조선을 정당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폐가 입진의 논리. 가짜 고려왕을 폐하고 진짜 왕을 세운다는 것이다. 실제로 고려사는 우왕을 왕이 아니라 신하의 기록인 열전으로 기록하고 있다. 더구나 우왕의 성을 신씨로 기록하여 공민왕의 아들이 아니라 신돈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암시를 강하게 남긴다. 우왕이 신돈의 핏줄일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고려사는 또 하나의 장치를 마련한다. 즉, 신돈의 음행을 과장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고려사에서 신돈은 반역을 꾀한 인물들 편에 실려 있는데 그의 부정적인 면이 세밀히 묘사돼 있다. 간사, 교활, 음흉. 이들이 신돈을 표현하는 단어들이다. 또한 승려 출신 신분에 어울리지 않게 보신용 육식을 즐겼다고 적고 있다. 신돈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평가는 불교 탄압의 일환이란 견해도 있다. 궁예가 그렇게 그 요승으로 몰아붙인 것도 그리고 신돈이 요성으로 몰아붙인 것도 조선의 건국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신돈을 중심으로 해서 어차피 불교를 그네들은 폄하시켜야 되는데 불교를 폄하한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불교 자체에 있다기보다도 불교나 사원이 갖고 있는 그 방대한 그 이 토지라든가 이 노비 이러한 이 이러한 것을 뺏기 위한 그런 것이죠. 고려를 멸망시킨 조선의 시각을 담았던 고려사 외에 신돈의 이미지가 악화된 데는 또 다른 원인이 있었다. 그것은 후대에 발표된 대중소설들의 영향이었다. 박종화의 역사소설 다정불심은 신돈을 요술을 부리는 승려로 묘사하고 있다. 일제시대에 발표된 다른 소설에서도 신돈은 탐욕과 부정축제 등을 상징하는 부정적인 인물로 그려져 있다. 신돈이 부정적으로 많이 알려졌던 것은 박종화의 아마 다정불심에서 그것이 이제 60년대 대중적인 역사소설의 붐 또는 그러한 그 당시 베스트셀러적인 역할을 했고 그러한 인식이 지금도 그 책을 읽었던 60살 이상의 장년층에게는 신돈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여기도 뭐 요승의 이미지로 했나요? 거의 뭐 그 시기에 다 요승으로 알려져 있었고. 내용 보면 신돈이 이제 여자 관계가 요승, 여성 편력 그리고 권력. 신돈은 대중이 좋아할 수 있는 요소들을 고루 갖추고 있다. 결국 고려사에 대한 재평가 작업에도 불구하고 신돈의 요승 이미지는 오랫동안 남았던 것이다. 신돈이 요승이 된 까닭. 그것은 왜곡된 역사와 확대 재생산된 소설 등의 영향이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돈은 왜 역사의 전면에 나서게 된 걸까요? 신돈을 부른 그 사회적인 배경이 궁금한데요. 자, 잠깐 이쪽을 보시죠. 이것은 양산 통도사에 있는 국장생 석표입니다. 일종의 토지 경계석인데요. 이 통도사란 글자가 보이시죠? 이 석표 내에 있는 토지와 살림은 물론 이 경작하는 농민에까지 이 통도사가 배타적 소유권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통도사엔 이런 석표가 12개나 있었다고 하는데요. 고려말 이런 대토지의 소유는 권문세가뿐 아니라 사찰에까지 일반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쪽을 보시죠. 이것은 당시의 노비 문서입니다. 이 특권층은 이 대규모의 농장을 경작하기 위해서 일반 백성들을 노비로 만들었습니다. 또 이 고리대금도 서슴치 않았는데요. 보통 이 한 말을 빌려주고 한 섬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 섬은 열 말을 의미하니까 열 배의 폭리를 취한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려말 이런 특권 세력들이 발화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좀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나라라는 외세입니다. 몽골이 강대해진 것은 고려로선 불행한 일이었다. 몽골과 중국의 세력이 서로 팽팽할 때 한반도는 비교적 평온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몽골족이 대륙을 차지하자 그 영향은 곧바로 고려에 미쳤다. 고려를 침략한 원나라는 1270년 이후 약 80여 년간 사실상 고려를 지배하게 된다. 쌍성 총관부와 동령부를 설치하여 고려 영토를 잠식해 들어왔고 수도인 개성엔 정동행성을 설치해 국정을 좌우했다. 이 시기의 고려사엔 치욕의 역사가 기록돼 있다.
이것은 원의 황제가 고려의 왕인 충의 왕을 귀양 보낼 때 한 말이다. 심지어 원나라의 환관이 고려 왕실을 장악한 경우도 있었다. 자금성은 원의 수도가 있던 자리. 고려의 정치는 사실상 이곳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개성인 원나라의 세력에 기대는 부원배들이 생겨났다. 그들은 고려의 부와 권력을 독점하면서 풍족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영위했다. 고려 말 권력자들의 호화로운 삶을 이렇게 전한다. 고려의 생활상이 잘 묘사돼 있는 책. 귀족 국가였던 고려의 화려함이 보인다. 권문 세가엔 하인들조차 비단 옷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집안 꾸미기에 열중했던 그들. 그냥 자연을 뭐 이렇게 그 모조해서 이렇게 만든 그런 정도에 끝이는 것이 아니고 그 자연 전체를 집안으로 끌어들이는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일대를 다 자기 정원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귀암 괴석이라든지 뭐 연못을 만들어서 아주 그 신기한 동물들을 키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문집에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의 생활은 굉장히 화려했다. 뭐 이렇게 말해서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고려 말 귀족들의 이런 화려한 생활은 대토지를 소유하면서 가능해졌다. 즉 생산성이 높아진 농토가 일부 권력가에게 집중되면서 대농장을 소유한 특권층이 생겨난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 대농장의 규모는 얼마나 됐을까? 기록을 보면 높은 산과 큰 강을 경계로 개인 소유의 농장이 만들어졌으며 그것을 둘러싼 특권계층 간의 소유권 다툼도 치열했던 것으로 전한다. 귀족들의 이런 삶에 비해 당시 백성들의 생활상은 어땠을까? 목화는 국민왕대에야 비로소 고려에 들어왔다. 그 이전의 고려인들은 소미 없는 생활을 했다. 백성들은 따뜻한 솜 대신 여름용 가로시나 삼베로 혹독한 겨울을 견뎌야 했다. 그마저도 생산량이 충분치 않아 헐벗는 생활이 보통이었다. 심지어는 이불 속도 나뭇잎으로 채웠다고 전해진다. 주로 이제 그 산에 그 칡넝쿨을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것을 잘게 찢어서 이제 직조를 한 갈포라는 천이 있었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삼베라는 저게 이제 주종을 이뤘죠. 90% 정도. 그래서 뭐 모시나 비단저런 맹주 같은 거는 이제 중국에서 일부 예, 가져와서 상류층에서만 일부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삼베가 이제 여름에는 상당히 시원하지만은 겨울에는 저걸 뭐 열 겹을 껴 입어도 그 옛날 추위에는 당하지 못하겠죠. 근데 이제 일부는 이제 이렇게 산에서 그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아서 그 고기는 먹고 이 가죽을 말려 가지고 이제 좀 추위를 면하는 그게 뭐 전체의 그 백성들이 이걸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일부만 이렇게 했다. 그래서 상당히 추운 추위에 예, 추운 생활을 했죠. 면화가 들어오기 전에는
여기에다 고려시대 양인들은 과도한 부역을 감당해야 했다. 궁궐공사나 특권층의 노역에 동원돼 노동력을 착취당했다. 그나마 젊은이들은 군역에 끌려나갔고 마을엔 노약자들만 남아 굶주렸다. 문제는 분배의 문제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생산력은 발전이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민에게 분배가 됐으면 전체적인 그 농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됐을 텐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이제 사회경제적인 모순의 근본에 있는 거죠. 이 무렵 국제정세가 변했다. 봉건적이 세력을 넓히면서 원나라가 쇠퇴하기 시작한 것이다. 기회를 얻은 국민왕은 반원 개혁을 실시했다. 원나라의 풍습을 뜯어고치고 제도를 바꿔 나갔다. 동시에 대표적인 부원배였던 기철과 권겸일당을 제거했다. 왕권 강화를 통해 정치적 안정을 이루려는 조치였다. 당시의 핵심 부원배인 권겸이나 기철 같은 사람들은 공민왕과 똑같은 정동 행성의 재상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철이나 권겸 같은 사람들은 공민왕을 왕으로서 대접한 것이 아니라 같은 원의 재상으로서 동료로서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를 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제거 없이는 왕조를 운영하기가 정상적인 왕조 운영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민왕의 의욕적인 개혁은 훈건적과 외구의 침입으로 또다시 실패하고 만다. 특히 훈건적의 침입은 국민왕이 정상적인 어떤 개혁 정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정치 세력의 어떤 정치 질서 자체를 근본적으로 흔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의 침입은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특히 이 곡창지에 대했던 한반도 남부지역을 침략한 외국 세력은 결과적으로 고려의 어떤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미쳤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민왕의 어떤 개혁 정치를 보는 데 있어서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의 하나로서는 역시 홍원적의 침입과 외국의 침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돈과 공민왕의 만남은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개혁 실패와 노국공주의 사망으로 의기소침했던 공민왕. 그는 기댈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이 필요했다. 공민왕은 신돈이 자신의 꿈에 나타났던 승려라며 감탄했다. 공민왕은 신돈에게 정계 입문을 권유했고 몇 차례 거절하던 신돈은 공민왕에게 일종의 서약서를 요구했다. 스승이 나를 구원하고 나는 스승을 구원할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남의 말을 듣고 의혹을 품지 않을 것이니 부처와 하늘이 이를 증명할 것이다. 그리고 공민왕은 신돈에게 절대적 신뢰를 보냈다. 공민왕과 신돈의 만남. 이 만남은 역사를 뒤흔드는 일대 사건이 됩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는 이것은 제 명함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직함을 넣어봤습니다만 글자 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신돈이 가지고 있는 이 직함을 명함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기 보면 이 신돈의 벼슬이 박혀 있는데요. 글자만도 48자나 될 정도로 아주 긴 벼슬을 받게 됩니다. 이 그만큼 권한도 컸다는 이야기인데요. 몇 개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처음에 12자, 수정이신 논도섭리 보세공신. 요약하자면 바른 것을 지키고 순리를 따르며 서로 화합하여 잘 다스리는 공신이라는 뜻입니다. 영도 첨의 사사는 이 최고의 관직으로 상징적인 자리이며, 감찰 사사는 요즘의 감찰부, 또 제조 승록 사사란 불교계 최고의 자리를 말하며, 이 마지막 서운 관사란 음양 천문 관직,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자면 기상청장직인데, 천재지변이 많았던 이 당시 이 자리는 그만큼 중요한 자리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신도는 왕 아래에 가질 수 있는 권한은 모두 가졌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도는 어째서 이 공민왕의 완벽한 신임을 받았던 것일까요? 먼저 그가 태어났던 것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이 있던 자리는 흔적만 남아있다. 신돈이 자란 곳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고려사는 신돈의 어머니가 바로 이 절의 노비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옥천사는 신돈이 죽은 직후 피사됐다고 한다. 절터엔 인위적으로 파괴된 자리가 곳곳에 보일 뿐 신돈과 관련된 흔적은 찾을 수 없다. 옥천사 바로 위에 자리 잡은 관용사. 신라시대의 사찰이다. 신돈이 드나들었을 이 절 어디에도 그에 대한 기록이나 흔적은 남아있지 않다. 어째서 신돈의 흔적은 이렇듯 철저히 사라졌을까? 그 신돈 스님의 당시 이후에 조선시대로 넘어가거나 그랬을 때 이 숭유업불 정책이라든지 그러한 이제 정책의 계속 때문에 불교가 쇠락하고 있는 입장에서 아무래도 큰 그 역사적으로 큰 고충이면서도 그것은 묻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고려사는 신돈의 출신에 대해 짧은 기록만 남기고 있다. 그는 처남 어머니를 둔 외톨이 승려였다. 그러나 아버지에 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신돈의 아버지는 누구일까? 옥천사 주변의 영산 신씨 집안을 찾았다. 네, 대동보 1호입니다. 네, 전체는 14호인 가지고. 한번 펴. 네. 그 고려 말 정도면은 몇? 고려 말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고려 중년이야. 후손들은 신돈이 영산 신씨의 가문임을 확신하고 있었다. 신돈 스님이 뭐 여기 영산신 씨가 맞긴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그런 거 틀림없습니다. 네. 그럼 어디 족보에 그런 게 나와 있나요? 아니면 족보에는 우리 신돈의 기록은 없고요. 예. 그런데 승려고 그까지는 어른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대에 가서는 딸 하나가 있는데 고려 왕실에 출가한 것만 딱 있고 그 위에는 기록이 없다 그래요. 그게 그때 이제 좀 보나 이겠느냐. 여기에 11세. 네. 그러니까 신도님은 요 정도. 네. 요 분도 공민왕 네. 때 태어났군요. 그러면 이게 형제분일 수 있겠네요? 글쎄요. 뭐, 지금 잘 모르겠어요. 아, 이때는 다 한자 네. 외자로 썼나 봐요. 네. 그러나 족보에도 기록은 없었다. 다만 신도니 종갓집안의 후손일 거란 짐작만 있었다.
인근 영산면엔 영산 신씨의 종갓집이 아직도 남아있다. 종갓집은 지방문화재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었다. 만만찮은 규모를 가진 종갓집은 영산 신씨가 이 지방의 호족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들은 조선시대까지도 이 지역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예, 옛날에는 얘가 삼천석을 하다 보니까 각 그 이 들이 이 영산 신씨의 말하자면 농지였습니다. 말하자면 옛날 그 조선시대 그 농장 가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농장이 있는데 그걸 전부 이제 말하자면 소작인들이 전부 붙이거든요. 그런데 그 영산 신씨 쪽에서는 그 소작인들이 만약에 가뭄이 들어서 재해가 든다든지 이럴 때에는 그 말하자면 곡수를 받지 않고 또 밀어두었다가 그 다음에 조금 이제 그 나아지면은 곡수를 받고 이렇게 상당히 선하게 한 지방입니다. 신돈에 대한 또 다른 구전 기록을 만날 수 있었다. 원래 그런 저사제죠. 네. 저사점 여기 변행이래 가지고 이 집사제죠. 창녕군지엔 신돈이 만들었다는 절에 관한 구전이 기록돼 있다. 일면 부도 있죠. 네네. 여기라고. 여기에 가면 그 밑에 신돈이 건립했다는 일미사. 그것은 신돈이 자란 옥천사의 반대편 계곡에 있었다. 절은 이미 사라졌고 절터에 이르는 길조차 희미해져 있었다. 한눈으론 절의 규모를 짐작하기 어려웠다. 절자리엔 이미 대나무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계단식으로 만들어진 절터는 당시 이 사찰이 대규모였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더 이곳저곳에선 절의 흔적으로 보이는 기와 조각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여기 이제 요 문입니다. 개화 절에 내려오는 그 절의 이름을 그 전에 내려왔어요. 내려온다. 이 군지에도 보면은 모두 다 일미사 신돈이가 그 지은 그 일미사. 그 여기 물이 나오면 여기 물이 들어간 이게 뭐 하는 거죠? 여기 곳곳에 절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유물이 있었다. 목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목관. 이 정도면은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신돈의 일미사는 사람의 구전을 통해 전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신돈은 불교계의 주류 세력은 아니었다. 주춧돌이겠네요. 예, 예. 여기서 주춧돌이죠. 신돈은 문벌과 연계된 세력이 아니어서 그 본래 미천하기 때문에 개혁에 정말 꺼릴 것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선 종교적인 이유가 있다면 이 보호스님을 비롯한 기준 선중계에는 당시에 그 기득권 층인 그 권문세족층과 연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혁의 걸림돌입니다. 개혁의 대상은 권문세족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시에 그 화엄종 세력하고 연계되는 것이 가장 그 당시 그 개혁의 좋았음이라고 봐집니다. 개혁 정책을 펴던 국민왕은 당시 모든 세력을 불신했다. 기득권을 가진 세신대족이나 그들과 야합했던 초야신진, 그리고 문벌과 학벌에 기대는 일반 관리까지 모두 비판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찾은 새 인물이 신돈이었다. 권문세족도 아니며 신진사류도 아니며 더구나 불교계의 비주류였던 신돈. 그는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인물이었다. 미천하기 때문에 거칠 것이 없던 신돈은 공민왕에게 적격이었다. 공민왕이 개혁의 견인차로 신돈을 지목한 까닭. 그것은 신돈이 가진 조건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의 신돈은 어디에도 구애됨이 없이 그야말로 학연, 지연, 혈연 등 그 세속적인 인연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개혁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공민왕은 믿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를 좀 보시죠. 이 동물은 이 불가사리라는 이 상상 속의 동물인데요. 이 불가사리는 고려 말 억압받던 백성들 속에서 나왔습니다. 즉, 이 고려 백성들은 이 감옥에 갇힌 신돈이 밥풀로 이 불가사리를 빚은 것으로 믿었다고 합니다. 이 백성들의 염원이 전설 속에 담기게 된 것이죠. 자, 그것을 토대로 북한에서는 영화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에서 불가사리는 백성을 도와 악덕 관리를 내몰고 역성혁명을 완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처음에는 무엇이든 먹어치우다가 나중에는 개혁을 이끌고 마침내 백성을 위해 죽음을 맞이하는 이 불가사리는 개혁과 이 신돈의 이미지와 닮아 있다고 합니다. 승려 시절 전국을 떠돌면서 백성의 삶을 적나라하게 보았던 신돈. 그래서 백성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절절히 느꼈던 신돈은 백성을 위한 개혁을 본격적으로 서두르게 됩니다. 지금은 도심지로 변한 서울 강동구의 둔촌동. 강동구를 감싸고 있는 이 산엔 둔촌동이란 지명의 유래가 된 동굴이 있다. 산 정상부에 있는 낮은 동굴. 아버님이 호라버님이셨거든요. 어머님이 안 계시고 그래가지고 올라와 있었어요. 이 동굴은 고려 말의 학자인 둔촌 이집 선생이 숨어 살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저는 저쪽이랑 연결되는 줄 알았더니 연결은 안 되네요. 연결은 안 되죠. 네네. 그리고 여기 이제 주주물로 앉아가지고 여기가 더 넓었던 데인데 주주물로 예, 예. 앉아가지고 지금. 이쪽은 더 좁았었고요. 예, 그쪽은 이제 그 정도라고 봐야죠. 지금 가라앉질 않았거든요, 그쪽은. 한 두 사람 이렇게. 신돈의 정책을 반대했던 이 집은 개성을 떠나 이 좁은 동굴의 은신에 살았다. 공민왕 17년에 둔촌 이집 선생님께서 이곳에서 은둔한 것으로 나와 있고 이 바로 이 굴이 그 은둔지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둔촌동의 동명도 이 둔촌 이집 선생님의 호를 따서 둔촌동으로 지금 명명되고 있습니다. 고려 말 신돈 집권기엔 이처럼 은둔 생활을 하는 학자나 관료들이 생겨났다. 신돈의 개혁이 인적 청산부터 시작됐기 때문이다. 신돈은 집권과 동시에 개각을 단행했다. 개각과 동시에 시행한 첫 작업은 무장 세력 해체였다. 고려사인 다만 신돈이 최영을 질투해서 쫓아냈다고 기록하고 있다. 신돈은 왜 고려 말 구국의 영웅 최영을 좌천시켜야 했을까? 최영의 경우에는 본인은 그 고려 후기에는 구국의 영웅이었지만은 그러나 당시에 흥왕사 난을 저음한 시기는 최영 자신도 권문세족의 한 사람이다. 또 그와 같이 흥왕사 난에 토벌했던 무장 세력의 대다수가 권문세가의 후예였습니다. 또 그들의 정권을 장악한 이후에 여러 가지 정책도 기득권층의 이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병권 장악과 인적 청산으로 기반을 닦은 신도는 핵심적인 개혁 정책을 단행한다. 전민 변정도감의 설치가 그것이었다. 전민 변정도감의 핵심은 토지를 농민에게 되돌려주고 억울한 노비들을 다시 양인으로 해방시키는 것이었다. 농민의 땅을 이유 없이 강탈한 자는 모두 되돌려주라. 양민을 자신의 이익에 맞추어 노예로 삼은 자, 그들을 풀어주라.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자는 극형을 면치 못하리라. 결국은 국가의 바탕은 백성, 민이란 말이죠. 민인데 그 민이 살 수 있는, 우리가 흔히 살 수 있는 방법은 토지에 있고, 또 국가가 재정을 마련하는 방법도 역시 토지의 수치 부분, 세금이 있기 때문에 민을 안정화시켜야 국가가 제대로 유지가 되고, 그 제대로 유지가 될 때 그걸 결국은 북극 강병도 이제 귀화할 수가 있고. 백성들을 위한 실질적인 개혁을 시도한 신돈. 해방된 백성들은 그를 환영했다. 다음 해 신도는 제도 개혁을 위한 기반 조성에 착수했다. 그는 성균관 중수를 서둘렀다. 개혁을 뒷받침할 신진 세력 배출이 그 목적이었다. 성균관을 통해 배출한 새로운 인재를 개혁 추진 세력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이다. 신돈이 성균관 중수에 기울인 노력은 고려사에도 그대로 전한다. 권문세족 등 일부에서는 과도한 성균관 중수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신도는 더욱 강경한 자세를 보인다. 승려 출신 신도는 왜 성균관에 집착했을까? 우선은 이 고려 왕조 사회, 고려 그 문화 자체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고려 시대에는 나라를 다스리는데 치국의 도는 유교로서, 그리고 이제 수신의 도로서는 이제 불교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관료들은 정치를 할 때 이 유교 성리학에 입각해서 유교에 입각한 그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료들을 이 양성하기 위해서는 이 바로 그 성리학 자체를 중흥시킬 수밖에 없었고, 당시의 관료들은 자신을 과거에 합격시켜준 인물을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했다. 문벌과 학벌이 합쳐진 이런 세력의 중심에 당시 대학자였던 이재현이 있다고 신도는 판단했다. 그래서 그는 이재현을 비난하는 의도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 매년 과거를 시행하면 이 과거에 시험을 출제했던 분들을 좌주 혹은 지공고라고 하고, 또 그 분이 과거 출제를 맡았을 때 합격한 사람은 바로 문생이 됩니다. 바로 이 과거 고시관과 그에 합격한 과거 합격자는 평생의 어떤 정치적인 결합관계를 갖겠습니다. 그것을 좌주 문생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신도는 그가 계획을 하면서 가장 그 정오했던 부분은 바로 이 자주문생 관계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하나의 어떤 서로 연결고리가 되어서 어떤 정치개혁의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비단 때문에 신도는 국왕이 직접 과거 합격자를 뽑도록 했다. 이로써 연고주의가 해체되고 신진 세력들이 대거 정계에 진출할 수 있었다. 왕권 강화를 위해 개혁을 꾀했던 국민왕.
그는 신돈을 앞세워 전면적인 개혁에 나선다. 공민왕의 힘을 빌어 개혁에 앞장섰던 신돈. 그의 마음속엔 백성들이 있었다. 신돈의 초기 개혁은 전광석화와 같았습니다. 인적 청산과 토지 개혁, 그리고 제도의 개혁. 그때까지 고려 조정에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원나라에서조차 고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파악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개혁 속도는 빨랐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지금 제 뒤에 나오는 인물들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색, 정몽주, 또 정도전. 이들은 모두 나중에 고려 왕조의 충신이 되거나 또 새로운 조선 왕조를 건설하는 주역들이 됩니다. 이색은 대학자로 이름을 남기고 정몽주는 고려의 충신으로, 또 정도전은 새로운 조선 왕조의 기틀을 다지는 인물이 됩니다. 이들은 모두 신돈에 의해서 발탁이 되고 신돈과 함께 개혁을 추진하던 신진 세력들입니다. 그런데도 이 신돈의 개혁은 6년 만에 막을 내리고 맙니다. 자, 신돈의 개혁은 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을까요? 개성 복명산엔 국민왕의 무덤이 있다. 왕은 자신보다 먼저 죽은 노국공주와 나란히 묻혀있다. 신돈과 국민왕의 개혁은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 실패는 국민왕의 죽음 때문이 아니었다. 국민왕 20년, 생사를 약속했던 왕의 서약은 이미 깨졌고 신돈과 국민왕의 개혁은 실패로 돌아갔던 것이다. 신돈이 정계에 진출한 지 6년째, 국민왕은 신돈을 향해 칼을 뽑았다. 신돈이 반역을 모의하고 있다는 기득권층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신돈은 체포됐고 수원으로 귀양을 갔다. 그리고 단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처형됐다. 그 어떤 반론도 펼 기회가 없었다. 공민왕은 왜 그렇게 급하게 신돈을 처형해야 했을까? 신돈이 개혁 정책을 펼친 지 5년째. 당시 국민왕은 심각한 안팎의 압력을 받고 있었다. 원을 대신해서 대륙을 장악한 명나라 사신이 황제의 친서를 가지고 왔다. 황제는 국민왕이 정치보단 불교를 닦는 데만 힘쓴다고 비판했다. 동시에 황제는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비쳤다. 그것은 국민왕의 왕권을 위협하는 것이기도 했다. 국민왕은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다. 기득권층의 저항도 거셌다. 신돈의 개혁 정책으로 토지와 노비를 빼앗긴 권문세족들은 조직적으로 신돈 제거에 나섰다. 신돈의 개혁 정책을 환영했던 백성들은 신돈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
시대를 우리가 신돈이 개혁하는 시대는 지금부터 500년 전이라는 역사적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역시 이 시기에 있어서 정치의 주역은 민중이기보다는 역시 당시에 중요한 지배 세력이었던 군문 세족들이 정치의 주도 세력이었습니다. 그러한 세력들이 결과적으로 정치적인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한에 있어서 비록 신돈의 개혁이 민중의 지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민중의 힘 자체가 당시 정치에 미치는 역할이 대단히 미미했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신돈의 계획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려 말의 척불 분위기도 신돈에겐 타격이었다. 당시 많은 사찰은 권문세가와 마찬가지로 부와 권력을 누렸다. 신진사대부들은 이를 용납하지 못했으며 이들 사이에 척불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불교를 배척하는 주장을 펼쳤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한 일부 신진사대부들은 정치에 참여한 승려 출신의 신돈에게 반감을 품었다. 결국 신돈은 지지 세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신동이 계획을 실패한 이유는 자기의 지지 세력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한 개혁을 위해서는 기존 세력들도 이용을 해야 되고 했지만 신돈의 입장에서는 자기 측근 세력, 소수의 측근 세력을 통해서 계획을 추진하려 했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공민왕의 계획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지 세력이 없었다는. 당시 개혁의 주축이었던 신진사대부들의 반신돈 성향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다. 신돈 집권기 그를 탄핵했다가 정계에서 물러난 이조 노의 충신정문. 이조노는 신돈이 군신의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성리학자 입장에선 신돈의 정책과 관계없이 신돈의 태도를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조노는 신돈을 비판하는 시안수를 남겼다. 신돈을 구름에, 국민왕을 구름에 가려진 햇빛으로 비유했다. 거리낄 것이 없었던 미천한 승려 출신의 신돈. 그는 개혁을 시도한 정치가가 아니라 여색을 밝히는 요승으로만 인식돼 왔다. 또한 자신의 왕을 어지럽히고 마침내는 고려 왕조를 멸망에 이르게 한 인물로도 인식됐다. 그러나 그는 귀족 국가 고려에서 진정으로 백성을 위한 개혁을 추진한 개혁가로 재평가받고 있다. 우리가 이 한국 사회에서 역시 위로부터의 개혁으로서 가장 모범적인 개혁은 이성계와 신진사대부가 이룩한 전제개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이성계 일파 그리고 정도전과 결합한 신진사대부와 결합한 이성계 일파의 전제개혁의 모델은 기본적으로 신돈이 추구했던 개혁의 모델을 그대로 따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돈은 당대에는 개혁이 실패했으나 그의 개혁의 모델이 그 이후에 조선왕조 건국을 성공한 이성계 일파의 전제개혁에 그대로 반영되었다는 점에서는 신돈의 개혁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성공한 개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려가 멸망한 후 민본을 내세운 조선왕조가 열렸다.
새 왕조는 개혁에 착수했다. 고려 말 백성을 위했던 신돈의 개혁이 그 바탕이 됐다. 개혁은 특권 계급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고려 말 신돈은 그것을 알았고 실천해서 백성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득권 세력에 밀려 신돈의 개혁은 다음 왕조의 그 개혁의 칼을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신돈이 당대 실패한 원인, 그것은 그가 권력을 쥐게 된 그 이유와 같습니다. 그는 속하는 세력이 없었기에 개혁을 추진할 수가 있었고, 또 속하는 세력이 없었기에 개혁 지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돈을 환영했던 백성들은 그를 뒷받침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신돈의 시대가 오늘날처럼 국민이 주인인 사회였다면 거칠 것 없이 자유로웠던 신돈의 개혁은 당대에 성공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